반갑습니다. 조기현 마스터 코치입니다. 부모가 부정적일 때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성장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코칭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물리학을 받아들인 코칭에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시험 때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안 되는 아이로 단정하고 부정적인 말로 몰아붙이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이때 부모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우리 몸에는 분자의 1조분의 1보다도 더 작은 미립자 소립자 수준의 물질을 이루는 뉴트리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모든 물질은 자기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를 향해서 이 주파수를 발신하는 셈이 됩니다. 이때 자녀의 마음에 주파수가 마치 엑스레이처럼 통과되면서 자녀에게 잠재한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 즉 같은 주파수의 미립자를 찾아 공명을 일으킵니다. 모든 물질은요, 자기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 같은 주파수는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통과하는 순간 불안을 만약에 부모가 느꼈다면 불안을 일으키는 거죠. 화를 느꼈다면 아이의 내부에 있는 화를 끌어내는 겁니다. 소리급수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공명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녀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반드시 실패하는 인간으로 만들 정도로 이 공명의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적어도 현재의 아이 모습과 상관없이 아이를 칭찬, 지지, 격려, 이것이 부모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자녀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장성한 자녀에게 내 나이만큼, 부모의 나이만큼 장성한 자녀에게 대하듯 지금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끌림을 끌어내는 끌림의 법칙, The Law of Attraction, 끌림의 법칙입니다. 유인력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크릿의 핵심은 끌림의 법칙이죠. 이것은 1960년도 이후에 코칭의 주요 법칙 가운데, 모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자녀의 성적과 성과를 12가지 항목으로 보통 나누고요. 평가해서, 검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자녀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2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화,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자녀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실제로 쓸 때는 96문항이지만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티베이션.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배우는 것이 좋고 즐겁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10점,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즉 1점부터 10점으로 동기화 수준을 측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잘하기 위해서 아이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계획성입니다. 장기 20년 이상 계획과 중기 계획, 그러니까 1년 이상, 20년 이내가 되겠죠, 중기란. 그리고 1년 이내의 단기 계획으로 나눠진 문서로 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 10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기 계획에 따른 월간, 주간, 일간 목표를 만드는 것이 시간 계획이고 시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분 단위로 내 삶의 인생 목표가 계획이 된다면 완벽한 겁니다. 이것이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 능력을 물어보겠습니다. 암기 능력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공부할 때 책 내용을 먼저 이해한 뒤에 암기하고, 암기하기 위한 기술, 스킬을 적어도 3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10점. 그러나 아무 방법 없이 그냥 무작정 외운다면 그것은 1점입니다. 무작정 외우는 게 뭘까요? 애플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우리 과거에 어떻게 외웠습니까? APPLE, 이게 무작정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읽기 능력을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정독해서 읽을 때와 속독해서 읽을 때를 구분할 수 있니? 혹은 잘못 읽어서 시험에 틀리는 경우가 전혀 없는지, 전혀 없다면 10점입니다. 그러나 자주 발견된다면 1점.
반반이라면 5점이 되겠죠. 좀 많이 발견되는 경우라면 5점부터 1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수학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아이들은 주로 문제집의 빈 곳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학 점수를 올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밑줄 친 노트에 차분히 정서하면서 풀어가야 틀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틀린 부분을 알 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노트 방법을 제안합니다. 코넬 노트 방법과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죠. 또 마인드 맵을 이용한 매핑 학습법.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트에 밑줄 친 노트에 반을 접어서 왼쪽만 활용하고 왼쪽은 비워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활용하고 있다면 10점. 알고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5점. 알고 있지도 않고 활용하고 있지도 않다면 1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의 노하우도 매우 중요하겠죠.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는 저항점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시험 시간에 긴장감을 적절히 극복하고 차분하게 시험을 임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뒤로 미루며 긴장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의 노하우를 시험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만점 10점입니다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1점, 어떤 건 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다면 5점이 되겠습니다. 남들만큼 알고 있는 정도라면 그냥 5점 정도라고 채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끌림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모듈이 필요한지 전체 12개 모듈 중에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